안녕하십니까. 오늘은 그동안에 우리가 총을 많이 쐈는데 총을 쏠 때마다 닦아줄 필요는 없는데 이 글락 34는 제가 그동안에 좀 많이 쏴가지고 오늘 청소를 하겠습니다. 제가 청소하는 방법을 보여드리고 그 청소하는 거는 사람마다 다 방법이 다릅니다. 청소할 때 쓰는 오일도 다르고 뭐다 다른데 제가 쓰는 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굉장히 간단하고 특별히 뭐 그렇게 많이 신경 쓸 필요는 없습니다. 제가 쓸 청소할 때 필요한 건 뭐냐면 클리닝 랏하고 이 잭이 필요합니다. 이 잭이 그 패치로 쓰는 건데 이거는 3890용으로 쓰는 거고 그다음에 3890용 보어 브러쉬가 필요하고 플라스틱 브러쉬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저는 솔벤트를 핫페이스 같은 거 쓰지 않고 이렇게 크로일이라는 석유 같은 제품인데 이게 청소할 때참 좋습니다. 그래서 저는 항상 무슨 총을 닦든지 솔벤트로는 이 크로일을 쓰고 그다음에 이제 총을 좀 지저분한 걸 닦아줄 때는 언젠가 한번 제가 설명을 했는데 이 미네랄 스피릿 썼습니다. 그리고 패치는 이렇게 프로샷이라고 38이나 7mm 용으로 만들어 놓은 이렇게 잘라 놓은 패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게 반복적으로 많이 쓰기 때문에 이거 쓰겠습니다. 그리고 저는 패치도 이렇게 많이 쓰지는 않습니다. 일단 총이 안전하기 위해서 빈 총인지 아닌지 확인을 하고 보면 총이 비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분해를 하고 이렇게 보면은 안에 이렇게 허약 찌꺼기라든지 많이 끼어 있습니다. 그리고 슬라이드 쪽을 보시더라도 배럿 쪽에 이렇게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닦아줄 거고, 그 다음에 배로 총신 안에도 다 청소할 겁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이걸 완전 분을 해서 청소를 많이 하시는데 꼭 그럴 필요는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필드 스트립을 해가지고 청소하는 걸 해보겠습니다. 우선은 이런 걸 닦아주기 위해서 그냥 브러쉬 이렇게 하면 됩니다. 브러쉬 하면 되는데 이렇게 하면 깨끗해집니다. 특별히 뭐 그렇게 많이 할 필요 없는데 필요하면 이렇게 미네랄 스피릿을 해가지고 이렇게 해주면은 훨씬 더 깨끗하게 닦아집니다. 이렇게 닦고 나서 에어로 블로우 해주면은 이렇게 상당히 깨끗하게 청소가 됩니다. 슬라이드 유닛도 이걸로 한번 닦아주겠습니다. 이 브릿지 페이스도 잘 닦아주고 여기가 브릿지 페이스고 여기가 슬라이드 에어리인데 그걸 다 이렇게 닦아주면 그 안에까지 다 들어갈 필요는 없습니다. 옛날 오래된 티셔츠 같은 걸 이렇게 닦아주면 총이 제법 깨끗하게 닦아줍니다. 만약에 제가 한 이거를 한 2, 3천발, 한 5천발 정도 쏘면은 좀더다 많이 분해해서 해주겠지만 이총 몇백 발안 쐈기 때문에 그냥 간단하게 청소하는 걸 지금 하겠습니다. 그리고 배럴은 여기다가 크로일을 묻혀서 몇 번만 왕복을 해주면 괜찮습니다. 그리고 항상 이 총신을 닦을 때는 이 약실 부분에서 총구 부분으로 이렇게 그래야지 총구가 더 완전하게 보호가 됩니다. 그래서 몇번 이렇게 한 다음에 안에 보고 깨끗해졌으면 이 약실도 이렇게 해서 좀 돌려주면 약실도 깨끗해집니다. 한번 그렇게 하고 나서 패치를 하나 가지고 이 잭을 단 다음에 이게 몇 번, 두어 번만 해주면 깨끗하게 됩니다. 이렇게 안에 있던 그런 것들이 다 나오는데 두 번, 세번 정도 하면은 더 이상 많이 쓸 필요가 없습니다. 저는 총을 청소할 때 패치를 많이 쓰지는 않습니다.
정도 제법 깎이 나왔기 때문에 더 이상만 할 필요 없고 바깥에 부분은 이렇게 원 티셔츠로 닦아주면 괜찮습니다. 이 페이스 부분도 그래서 이렇게 좀 닦아주면 괜찮고 그러고 나서 한 번 정도 더 패치 밀어주면은 총이 깨끗하게 됩니다. 이런 거는 버릴 필요 없습니다. 한 번 더 해도 상관없습니다. 그럼 이제 총신도 깨끗하고 안팎에 다 깨끗하게 됐습니다. 그러면은 사실 프레임도 닦았고 슬라이드도 닦았고 너무 깨끗하죠? 제법 깨끗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총신도 다 닦았고 그 다음에 리코일 스프링은 그냥 한번 이렇게 만져만 주면 됩니다. 그러면 됐고 그러면 저는 이게 답니다. 그래서 필요하면 다 뜯겠지만 뭐 몇백 바 쏘고는 많이 뜯을 필요가 없으니까 근데 이제 총을 조립할 때는 몇 군데 오일을 발라주는데 처음에 이게 배럴에 그 락업 되는 부분인데 그래서 오일은 항상 쇠가 쇠에 맞춰있기 때문에 한 방울 떨어뜨려주고 그 다음에 배럴 보시면은 여기 이렇게 쇠끼리 마찰돼서 살짝 그 까만 게 벗겨진 자국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다가 오일 한 방울 뿌리고 이렇게 손을 발라주면 충분합니다. 가지고 리코일 스프링은 오일로 해줄 필요가 없습니다. 그 다음에 네 군데 이 레일이 슬라이드에 닿는 부분에 한 방울씩 보통 사람들이 이제 이렇게 쇠야 쇠야 닿는 이런 부분에다가 하는데 거기는 거의 큰 영향이 없기 때문에 안 해도 되는데 이 시어가 닿는 부분에는 한 방울 정도 해도 상관없습니다. 그래서 다 한 다음에 이렇게 되면 벌써 청소가 다 끝나고 간단하게 된 것입니다. 이 총기 청소라는 것을 어렵게 생각할 필요 없고 간단하게 하면 됩니다. 그리고 다 한 다음에 밖에 한번 이렇게 닦아주면 사실은 총기 정비가 다 끝났습니다. 그래서 작동을 한번 해보고 비행을 확인한 다음에 드라이파이어를 한번 해보고 방아쇠를 뒤로 당긴 다음에 슬라이드에서 릴리스 할 때 디스커넥터가 잘 셋업돼서 그 리셋이 되나 보고 해서 다시 당겼을 때 작동이라면 이거는 이제 이 총기의 정비는 끝난 것이 됩니다. 이렇게 끝났는데 이제 다른 총들도 사실 이거와 그렇게 별반 차이가 없습니다. 시스템의 차이점이 좀 있지만 슬라이드 청소하고 프레임 청소하고 배럴 청소하고 그러면 그게 다입니다. 그러니까는 총 정비하는 건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한 뭐 1000발, 2000발 정도 쏴도 괜찮으니까 그걸 쏘고 나서 정비를 해주시고 한 5000발 정도 쏘고 나면 다 뜯어서 안에까지 좀 청소해줘도 괜찮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